나는 누구인가?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.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?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정의하지 말라.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나를 발견하라. 성공과 실패는 내 존재의 일부일 뿐 내가 아니다. 나는 그 너머의 가능성이다.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라. 진정한 나는 내 내면 깊은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.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. 자신을 찾는 길은 멈추지 않는 탐험 속에 있다. 내가 직면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나를 위한 길잡이일 뿐 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.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자 궁극적인 자유를 향한 열쇠이다. 나는 어제의 실수가 아닌 오늘의 결단이다. 나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.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최선의 나를 살아가라. 그 안에 참된 내가 있다. 나는 누군가? 그 답은 머릿속이 아닌 가슴 속에서 찾을 수 있다.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. 그 끝에는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는 누구인가? 그 답을 찾는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.